최강기업을 찾아간 곳은 충북 청주시. 탐스럽게 열린 포도가 보이고 여기에 무언가를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요. 아하, 여긴 과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예, 포도에 지금 저희 친환경 약재 실험 살포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음용 살충제입니다. 유기농 농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아니 이거 농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진짜 드셔도 돼요? 아, 그럼요. 무농약인데요, 친환경. 이 친환경 살충제와 함께 섞은 유기 칼슘제는 재료가 특이합니다. 농사에 쓰는 칼슘제, 불가사리를 가지고 미생물을 발효시켜가지고 유기칼슘으로 만든 겁니다. 바다의 사막화를 일으키고 생태계를 교란해 유해생물로 분류되는 불가사리부터 굴과 개껍데기 등이 이 친환경 제품의 원료가 된다는데요. 에코서트 인증 제품도 여러 개랍니다. 에코서트는 95% 이상 천연 성분을 함유하고 생산과 가공, 유통 과정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얻을 수 있는 인증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연구실에서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우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만의 원균입니다. 원균이야? 예. 원균이 뭐예요? 미생물들의 최초 시작되는 제일 첫 번째 뿌리라고 볼 수 있는 미생물인 거죠. 제품 발효에 쓰이는 원균을 무려 300종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최강기업. 이 원균을 넣고 배지 용액과 함께 배양해 주는데요. 이 원균이 사람이 밥을 먹고 덩치가 커지는 것처럼 이 배지라는 것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서 배양을 시킵니다. 오, 배양 잘 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거품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면 잘 된 거라는데요. 배양된 원균은 고체 발효실로 이동. 다양한 천연 재료와 함께 섞어 발효를 시켜줍니다. 불가사리 그리고 굴껍질, 폐화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개껍질, 유산균과 효모균을 배양해가지고 같이 이랫동안 장기간에 고체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토양을 활성화해주는 천연 효소 제품으로 탄생합니다. 또 다른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 커다란 기계의 문을 열자 보이는 수상한 액체.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고체에서 원액을 추출해가지고 이쪽에서 액체 발효시키는 지금 첫 단계입니다. 미생물을, 유산균, 효모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발효 중입니다. 이런 발효를 통해 병원균을 억제하고 토양을 기름지게 만드는 성분을 생성하는데요. 친환경 농업에 쓰는 친환경 원료이기 때문에 심지어 만지거나 사람이 이렇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리는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쳐야 유기농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 완성됩니다. 30여년간 한 길만 걸으며 연구해온 결과물.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인데 올해 2024년도에 현재 약 21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과거 기술 로열티를 냈던 일본 회사에 역수출을 하는 짜릿함.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친환경 발효 미생물로 유기농법의 혁명을 일으킨 최강기업의 기술.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양분이 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위해 오늘도 연구를 거듭하는 최강기업. 이들의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